간편하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3분 역사.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역사 선생님 김효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변 고마웠던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으시죠? 의례적으로 챙기는 것이든 진심을 담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고마움을 담는다면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물을 다른 의미로 해석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르셀 모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선물의 의미를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설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이름은 증여론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 책을 통해서 선물 경제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의 포틀레치, 남태평양의 쿨라, 뉴질랜드의 하우 등의 인디언들의 삶을 연구한 결과를 이 책에 소개했고 그들의 사회에서는 선물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모스는 인디언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틀레치라고 이름 붙였어요. 포틀레치란 미국 북서부 콜롬비아 강 유역에 사는 인디언 치누크족의 언어로 식사를 제공하다 또는 소비하다 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선물 경제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답니다. 이들에게 선물은 단순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베푼 자가 그 부족의 권력자이며 경쟁의 승자로 인정되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른 이에게 선물하고 증여한 만큼 명예가 높아진답니다. 그리하여 재산이 거의 사라질 만큼 타인을 위해 많이 베푼 자에게 최고의 정치 권력과 명예를 부여한다고 하네요. 선물을 하면서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돌려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연말에는 내가 더 많이 베푼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려주는 역사 선생님 김효진이었습니다. 맛있는 3분 역사. 지금까지 김효진 역사 강사였습니다. Thank you.